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아주아이비 투자, 다날, 삼성 SDI, 백금 TNA, 그리고 유니테크노, AP위성,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포스코, LG화학, JYP 엔터테인먼트, 솔루스 첨단 소재, DB하이텍, 원익 QNC, 삼성전기, 인텔리안테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역시 들어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현대차, LG화학, LNF, 하이브, 한국항공 우주까지 선정을 했네요. MTN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하나투자증권, LG화학, 위메이드, 청담러닝, 삼성 SDI, 기아,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담았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다뤄볼까요? 네, 하이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자주 많이 말씀을 그러게요. 드렸던 네, 종목인데 오늘 때 33만 원 라인을 좀 한번 돌파해주는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엔터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각 엔터사들의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력 아티스트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의 좀 기대감들 많이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까지 기대한 것만큼은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분기에서 좀 발생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수익권들이 좀 이제 다음 분기로 넘어가는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콜라보 굿즈를 판매를 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음원 같은 걸 음반을 판매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사실 이런 엔터 섹터에서는 가장 큰 매출 구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월 이후부터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방탄소년단이 쏘아올린 이 공에 따라서 다른 엔터사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코로나로 밀어놨었던 그런 공연들을 대거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력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좀 잡혀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런 오프라인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온라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오프라인까지 좀 붙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이 붙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 이제 뭐 세븐틴이나 뭐 엔하이픈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성 걸그룹 신인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좀 주력 아티스트가 방탄소년단에 좀 제한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군면제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 관련된 이벤트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플랫폼 위버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그런 IP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광고라든지 굿즈 그리고 이제 신인 가수들이 또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새로운 팬덤을 빠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까지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3거래를 연속 양매수가 또 붙어주기도 했고요. 오늘장에서는 4.97%까지 오르면서 고가를 또 형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33만 8천 원 장중 기록, 52주 신고가 경신 기록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상승폭은 좀 줄여냈지만 2%대 강세네요. 32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LNF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 저번 주에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저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친환경 기조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거래일에 이벤트가 됐었던 뭐 탄소 중립 관련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벤트도 결국에는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에 대한 이런 전환기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제 전기차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4대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겠는데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LNF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SCI 지수 관련된 부분들 편입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 이 거래일 사이에는 이런 테슬라향에 대한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양극재에 대한 이런 증설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적적인
수익률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뭐 세 자릿수 이상으로 거의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흑자 전환으로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동안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중장기적인 수주가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랑 이제 기존 계약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한번 좀 갱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중장기 계약에 따른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이 LNF뿐만 아니라 뭐 에코프로뱀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업황들이 유지가 될 것이고 환경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 발생이 되는 한 이런 지속적으로 2차전지 쪽에 대한 수급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효과가 좀 퍼져 나오면서 뭐 LNF, 에코프로뱀, LN 첨보까지도 어제장에서도 좀 상승력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52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장에선 상승 출발했지만 반락을 하고 있네요. 한 2%대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만 2,100원의 흐름 함께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2차전지 그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소재 부품 쪽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소재 부분에서도 이제 4대 소재로 불리는 양극재, 음극재, 예. 뭐 전해질 이쪽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동박이랑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도 이런 2차전지 내에서 이제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결국엔 차량 경량화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소재들의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6가지 부분들은 다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뭐 배터리 3사도 최근에 이제 다시 뭐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 쪽이 또 한번 대세적인 또 시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향에 대한 이런 비중이 상당히 현대랑 기아차가 높아졌다라는 예. 기사가 오늘장에서 나와줬는데요. 그만큼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력이 좀 뛰어나고 좀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용 쪽은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만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뭐 수요는 많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부품이 모자라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부품에 대한 공급 해소에 대한 이벤트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빠르게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유럽뿐만 아니라 뭐 미국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공급량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중장기적인 실적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신차 관련된 이벤트들이 계속 있습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 뭐 EV6에 대한 비중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차량 같은 경우는 SUV 관련된 수요가 상당히 좀 높은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신차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말레이시아 쪽에서 반도체 이제 가동 정상화 부분이라든지 또 환율에 따른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뭐 전기차 쪽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달이 되게 됐을 때 결국엔 자동차 수요들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지속적으로 이 관련된 이벤트가 긍정적으로 이제 투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의 유럽 점유율이 처음으로 이제 9월에 11.1%라고 하나요? 11%의 벽을 네. 처음으로 좀 돌파했다 이런 기사들이 줄줄이 좀 쏟아졌는데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로서 자동차들 그동안 참 부진했지만 이제야 상승력을 조금씩 좀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긍정적인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심지어 기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늘까지 9월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도 뭐 CS 메릴린치 쪽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강보합권입니다. 84,500원에 형성이 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